부작용이 없는 체중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래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건강법 치고 다이어트법만큼 유행을 많이 타는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손으로 다 꼽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저 몇 개월 정도 반짝 유행하다가 없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금방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차려서 곧 사라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평생 지속 가능해야 이 체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체중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 먹는 것은 평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지속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면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먹으면서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을 이 적게 먹자 혹은 굶자 이렇게 해서는 그게 지속이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움직여서, 다시 말하면 운동을 해서 체중을 줄이자 하는 것은 얼마 안 가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운동을 하려고 작심을 하지만은 3일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지속해야 되는데 운동은 평생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먹는 것을 조절해서 체중을 줄이면은 평생 가능합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버리면은 체중을 줄일 수가 없지요. 몸에 이 칼로리는 쌓이지 않으면서 먹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방법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피는 크고 안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적은 그런 음식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연 상태의 식물성 식품입니다. 현미, 채소, 과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걸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맛이 없다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게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그게 은근한 맛, 그리고 물리지 않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를 드시게 되면은 체중 줄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현미,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는 있던 병을 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평생 지속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다이어트법입니다.